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 알밤휴게소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주시 유급사무소에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6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주요 업무 점검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야간 1530 건강한 마당이 열렸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가 공주의 대표 특산물인 알밤이 들어간 정안 알밤휴게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 8일 정안 알밤휴게소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안 알밤휴게소로의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이날은 공주시 관광 및 특산물의 홍보의 날 행사와 연계 추진돼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등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관광 정보 등을 제공했는데요. 공주시는 이번 휴게소 명칭 변경을 통해 대표 특산물인 알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물론 알밤 막걸리, 알밤빵과 밤 율피를 먹인 공주 알밤 한우 등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주시 유급사무소에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공주 행복 유구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역의 독거노인과 어르신들에게 주 1회 짜장면을 제공하는 나눔 행사는 유급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앞으로 유급이 나눔과 봉사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6 하반기 인사발령 주요 업무 점검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병덕 공주부시장을 비롯한 담당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하반기 인사발령 주요 업무 점검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계 인수사항 중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시정 중점 업무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각 부서별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며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주시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하는 야간 1530 건강한 마당이 열렸습니다. 일주일에 5번, 30분 이상 운동해요라는 의미의 1530 프로그램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매주 월수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금강신광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 주민을 위해 월 1회 골다공증 검사, 체지방 측정, 건강상담 등을 병행 실시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주시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알림 게시판을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